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영상. Not seeing anything so far. I'm about to leave. What the? You saw that?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감지한 자동차? 황급히 눈을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You 뭐야? 공동묘지에서 영혼인가? 영혼을 느낀 건가? 그게 또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Oh my god!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하는 의문의 존재. 저 있나? 진짜 없는 거죠? 대체 자동차가 감지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 8월 미국의 오마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가 유령을 감지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오마르의 자동차. 없는데?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그곳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다. 오마르는 그 지역이 과거 원주민들의 매장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찍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또 있어? You see that? You see that right there?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What the? 심지어 모니터 속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근데 다가오다가 없어지네. 탄 거지 차에. 네. 너무 무섭대. 영상을 본 몇몇 이들은 모니터 속 사람들의 정체는 단순히 자동차가 묘비들을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일 모델 차량을 운전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 인터넷은 곧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이 기이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뭐야? 그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듯한 개가 감지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공동묘지니까 더 유령 같아 보이는 거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가 허공에서 감지한 정체불명의 사람. 이 차는 정말 유령이라도 보는 것일까? 자동차 모니터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데 저 화면 자체가 좀 깜짝 놀라 좀 겁날 것 같아요. 나왔어, 나왔어. 오른쪽, 오른쪽. 와. 터널. 없는데. 터널. 일단 우리 과학자분들의 가설을 듣기 전에 다빈치 노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영상 속 해당 차량을 몰고 찾아가 봤다고 그쵸? 합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국내의 한 터널에서 유령을 감지했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가 나섰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한 제작진. 첫 번째 장소는 문제의 영상과 같은 조건을 갖춘 터널.
터널이라는 장소 자체도 뭔가 좀 염사하네요, 괜히. 항상 어둡고. 네. 컴컴한 탓에 온갖 괴담의 단골 장소이기도 한 터널에서 과연 유령을 찾을 수 있을까? 2km 남짓한 길이의 터널을 달려보는데 감지되지 않은 유령. 한 번으론 부족한 걸까?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번엔 무언가 나타날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것조차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터널이 끝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령. 터널에서는 유령 감지 실패. 촬영인 줄 알고 안 나왔나? 아니, 천천히 오는데 그 화면 보잖아요. 사람 두 명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봤는데 그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와! 지금 낮인데? 유령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두 번이나 감지됐다는 이곳. 오, 나왔다. 심지어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도 유령이 포착됐었는데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온다. 그리하여 찾은 두 번째 장소. 고양시의 한 동네. 평화롭기만 한 이 동네에서 정말 유령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영상 속 바로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똑같은 장소네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가가 보는데 아직까진 별 반응 없는 모니터. 나올까요? 바로 그때. 오, 대박. 오. 나왔어.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봐도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데 화제의 영상 속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행자를 감지해낸 실험체야. 정말 이곳에 유령이 있는 것일까? 야, 그래도 정말 찍혔네요. 지방령처럼. 아, 지방령. 네. 지방령이거든요. 아. 성공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찍힐 수가 있죠? 아니, 촬영 나간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근처를 돌 때 묘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또 괜히 사람이 심리가 있어. 근처에 그쵸? 묘지가 있고 그렇죠. 동일한 공간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유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저 차 카메라가 대박인 거죠. 유령까지 감지하는 카메라인 거잖아요. 근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영상 속의 차량은 카메라로 주위 환경을 먼저 찍은 후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동작이라든지 거리 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나 귀신을 감지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사 유령이 감지됐다고 해도 그게 유령인지 아닌지 검사하거나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면 차량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차량 모니터에는 왜 사람이 감지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파나 초음파의 난반사, 그러니까 반사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서 목표물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형태하고 그다음에 시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측정을 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 공동묘지들이 다 외국 공동묘지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묘지 같은 데 보면 비석이 판판해요. 반질반질하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곳의 비석들은 보통 거친 표면에 비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파나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신호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약하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의 정보가 인공지능에서 분석을 할 때 이것에 관한 정보는 없는데 하지만 비슷한 거를 도출을 해내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난반사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면 유령을 감지했다는 도로 옆에 철제 벽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의 철제 벽이 이제 표면이 고르지가 못해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철제 벽도 돼 있고 그 건너편의 벽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닌 철제 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파가 지나가는데 장애물도 있어요. 지금 제한속도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것도 있고 두 벽의 공간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보냈던 신호들, 전파하고 초음파의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고스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스트 현상. 그러네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면 전봇대가 서 있었어요. 변압기도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 회로에 만약에 낡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전파 신호에 어떤 교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터널에서는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너튜브 영상과는 다른? 일단은 왼쪽에 보면 일단 차량이 많이 있죠. 네. 맞아요. 오른쪽에 직접 찾아간 터널에는 너무나 텅 비어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센서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겠죠.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서 고스트 현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렇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차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브레이크 등들도 다 들어와 있죠. 왼쪽에는. 네.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분명히 느렸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렸고 오른쪽에는 실제 주행 영상에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빠르지. 속도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차이에서도 고스트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성주 박사님은 전파, 초음파에 의한 난반사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학자분들은 유령 보는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오류다. 사람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이렇게 기계의 한계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정보를 인식한다,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좀 보나시하게 해준다든가 초점을 맞춘다든가 얼굴을 딴 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앱들 많이 있죠. 네. 이런 앱 사용하다 보면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저럴 때가 맞아. 제일 무서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하니까. 저런 어플을 쓸 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식하나요? 일단 디지털 장비니까 입수한 영상, 뭐 신호,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는 숫자로 다 변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저게 사람이다. 정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리저리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오류가 간혹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백인 남녀는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인식으로. 근데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색 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 그 이유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까 작가님께서 인공지능이 뭐 숫자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보고 사람으로 인지했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제작진이 실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일하셨네. 첫 번째 단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네킹은 어떻게 인식할까? 저 인지하나요? 마네킹을 사람으로 인식한 실험 촬영. 마네킹은 인지했고. 마네킹은 사람.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러버콘으로 만든 사람 모형은 어떨까? 사람과 닮은 듯 너무 다른 인형.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네킹을 인지할 정도면. 과연 실험 결과는? 러버콘이 아니라 사람과 러버콘을 동시에 인식. 어, 콘 위에, 어, 정확한데요? 와, 기가 막힌데. 우연이었던 걸까? 다시 한번 다가가 봐도 역시 사람과 러버콘을 함께 인식했다. 사람 키와 비슷해서일까? 높이를 낮춰 인식시켜보기로 한 실험팀. 이번엔 러버콘만 인식. 콘으로 보네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랑 같은 형태의 높이만 낮췄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실험 차량.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미지를 보고요. 확률이 얼마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쉐입을 보면 사람일 확률이 예를 들면 60%, 러버콘일 확률이 55%. 이러면 둘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러버콘의 경우는 허수아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확률이 높진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게 좀 더 낮아진 거죠. 대상 사물이 입체감이 없다면 어떨까? 평면의 이미지인 배너를 준비한 실험팀. 한 명뿐이지만 배너 속 사람 역시 보행자로 인식했다. 저 인식해줬네요. 장도현 씨만 살아남았어요. 우연이니만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세워져 있는 각도가 공교롭게도 카메라가 볼 때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에 좋은 각도로 서 있었다는 거죠. 아, 각도 때문에. 아, 각도. 만약 이거 위치를 여러 개를 흔들어 보면 인식이 안 됐던 그림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처럼 서 있지 않다면 최고난도 레벨. 강아지로 인식할 것 같은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을 실험 차량은 어떻게 인식할까? 놀랍게도 동물로 인식. 자세만 달리 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인식 결과를 보여준 실험 차량.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어떤 얼굴이나 이런 세세한 측면보다는 그 자세나 형태를 중심으로 동물이냐 사람이냐를 실험 차량이 판별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발로 하니까 또 바로 동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결국 사람의 형체인 것이냐가 관건 아닐까요? 사람의 형체라면 이제 속일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네.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꼭 뭐 어떤 사람과 닮은 형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전혀 엉뚱한 신호라도 기계는 인간으로 판단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 유령 같은 게 좀 보일지라도 감지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계와 알고리즘, 뭐 난반사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기계 입장에서 봤잖아요. 네. 전 거꾸로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저 기계가 보여주는 신호를 대체 얼마나 신뢰해야 유령이라고 믿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저 해당 차량이 똥차였다. 그런데 저런 신호를 내보내냈다. 아, 얘는 맨날 오작동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네. 근데 저 해당 차량에 대한 뭔가 멋진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저 차량은 되게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맞아.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후광 효과.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도 뭐가 신호가 나왔다. 유령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